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 33쪽을 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종합 문제 1번. 다음 문장이 몇 형식에 속하는가를 말하여라. 이런 문제네요. 1번 문제부터 들어보세요. 1. His house stands on the hill. stand는 서 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his house stands. 그의 집은 있다. 그런데 어디에 있죠? on the hill. 언덕 위에. 즉, 그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his house가 주어, stands가 동사, on the hill은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가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인 일형식의 문장이겠죠? 다음 2번 문제 들어보세요. 2. I think that he is a doctor. think는 뭐뭐를 생각하다 이런 뜻의 동사니까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라고. 즉, 나는 그가 의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보면 주어는 I고 동사는 think죠? 그리고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죠? 그가 의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대절 이하가 다이 think의 목적어가 되고 있죠? 즉, that 이하는 주어와 동사를 모두 가진 명사절로 think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I가 주어, think가 동사. That he is a doctor는 명사절로 목적어가 되니까 삼형식 문장이죠? 다음 3번. 3. Mother is always busy because she has a lot of things to do at home. 문장이 좀 길죠? 하나씩 함께 살펴보죠. always는 부사로 항상 이런 뜻이고, busy는 형용사로 바쁜 이런 말이니까, mother is always busy. 어머니는 항상 바쁘다. 그리고 여기 a lot of는 많은 이런 뜻으로 many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because, 왜냐하면 she has a lot of things. 그녀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죠? things to do at home. 집에서 할 많은 일. 정리하면 어머니는 가정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mother is busy와 because 이하의 긴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똑같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지만 because 이하의 긴 문장은 is busy라는 술부를 꾸미는 부사절이죠. 따라서 주어인 mother, 동사인 is,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인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형용사 busy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로 된 이형식 문장이죠.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다음 4번. 4. We wash our faces before we have breakfast. face는 얼굴 이런 뜻이니까 we wash our faces. 우리는 얼굴을 씻는다, 즉 세수한다. before we have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니까 아침을 먹기 전에 이런 말이죠. 즉 우리는 아침을 먹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씻는다, 즉 세수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Before we have breakfast는 씻다라는 동사 wash를 꾸미는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주어인 we, 동사 wash, 목적어인 our faces, 그 다음에 부사절로 구성된 삼형식의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5번. 5. He taught me how to drive a car. taught는 가르치다라는 동사 teach의 과거형이죠?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변하는 거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he taught me. 그는 나에게 가르쳤다. how to drive a car. drive a car는 차를 운전하다 이런 말이니까 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즉, 그는 나에게 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teach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갖는 수여 동사죠. 즉, be가 간접 목적어고 how to drive a car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 문장인 거죠. 3장에서 공부했던 문장의 형식이 또 나왔네요.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구와 절을 잘 가려내고 나면 문장의 형식은 아주 간단해지죠? 그리고 또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문장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종합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시제에 맞게 변형하여 써넣어라. 보기를 보면 say, tell, talk, speak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전부 말하다 이렇게 같은 뜻이지만 각각 동사의 종류와 용법이 다르죠? 일단 say와 tell은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 talk와 speak는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번 He blank that his friend's name was Smith. He blank. 괄호 안에는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가 들어가니까 그는 말했다. That his friend's name was Smith. 그의 친구 이름이 스미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동사 뒤에 대절이 목적어로 왔으니까 타동사인 say나 tell 중에서 답을 골라야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주어 say 대절 이렇게는 쓰지만 주어 tell 대절 이런 문장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say가 들어가면 되는데 과거 시제로 쓰라고 했으니까 say, said, said 과거형 said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들어보세요. He said that his friend's name was Smith. 다음 2번 What were they blank about? 2번 문제는 알맞은 동사를 찾아서 과거 진행형으로 쓰라고 했죠? 앞에 비동사 were가 있으니까 동사에 ing를 붙이면 되는데 해석부터 해보죠. What were they blank about? 그들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니? 이런 말이니까 이 문장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동사 talk를 쓰면 되죠. 원래 talk about은 뭐뭐에 관해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alk에 ing를 붙인 talking이 들어가야겠어요. 정답 들어보세요. What were they talking about? 다음 3번 He blanked the news to everybody in the village. Everybody는 모든 사람 이런 말이고 village는 마을 이런 말이니까 He blanked the news to everybody. 그는 그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즉, 알렸다.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즉, 그는 그 소식을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이런 말이죠. 대개 소식을 알리다 할 때는 tell을 써서 tell the news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tell인데 과거 시제를 써야죠. tell의 과거형은 told니까 괄호 속에 told를 넣으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He told the news to everybody in the village. 벌써 33쪽을 다 풀었네요. 그럼 34쪽을 보세요. 다음 4번. Can she blank English well? 여기 역시 괄호 안에는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가 들어가니까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합니까? 이런 말이죠. 무슨 무슨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동사 speak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다 할 때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국어를 말하다 할 때도 speak Kore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speak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지만 이 경우만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동사 변화가 speak, spoke, spoken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그런데 현재로 쓰라고 했죠. 주어가 she로 3인칭 단수니까 speaks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앞에 조동사 can이 있죠? 그럼 동사 원형을 써야겠네요. 정답은 speak죠. 정답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Can she speak English well? 마지막 5번. He often blank to me. I'm unhappy. often은 부사로 종종 이런 뜻이죠? 참고로 비동사나 조동사와 함께 쓸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오지만 그 나머지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동사 앞에 오죠?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unhappy는 불행한 이런 뜻이죠? 행복한이란 단어 happy 앞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언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he often blank to me. 그는 종종 나에게 말한다. I am unhappy. 나는 불행해. 즉, 그는 나에게 종종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say to를 써주죠. 현재로 쓰라고 했는데 he가 3인칭 단수니까 say에 s를 붙인 says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say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say him 이렇게 하면 틀리고 say to him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그럼 정답 들어볼게요. He often says to me, I am unhappy. 자, 이번에서는 말하다 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동사 say, tell, talk, speak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말로 풀면 다 똑같은 뜻이지만 각각의 용법들이 다 달랐죠? 그래도 헷갈릴 것 하나도 없이 talk about이나 speak English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들은 습관처럼 익혀두고 say와 tell만 오늘 배웠던 용법을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목소리) 종합 문제 3번. 다음 영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영어로 답하여라. 자, 여러분 다들 읽어왔죠? 그럼 함께 보죠. Mr. and Mrs. Hill go to New York every week. Mr. and Mrs. Hill은 힐 씨와 힐 씨 부인이니까 결국 힐 씨 부부 이런 말이죠. 그리고 week는 주 이런 뜻인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 every가 붙었으니까 every week, 매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힐 씨 부부는 매주 뉴욕에 간다 이런 말이죠. 다음, They do not go there on Saturday and Sunday. They는 힐 씨 부부를 가리키는 거고 전치사 on은 요일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무슨 무슨 요일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on Saturday and Sunday라고 했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렇게 되겠죠. They do not go there. 그들은 거기에 가지 않는다. On Saturday and Sunday.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정리하면 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They leave home at 25 minutes after 8 every morning. Leave는 동사로 떠나다 이런 뜻이고 at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몇 시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They leave home. 그들은 집을 떠난다. At 25 minutes after 8. 25 minutes after 8는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25 minutes, 25분인데 after 8, 8시가 지난 25분이니까 8시 25분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every morning, 여기도 마찬가지. morning은 아침인데 every morning이라고 했으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그들은 매일 아침 8시 25분에 집을 떠난다 이런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몇 분 after 몇 시 이렇게 하면 몇 시 몇 분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다음 계속 볼게요. They walk to the station. station은 역이란 뜻이니까 그들은 역까지 걷는다. They do not go to the station by bus. by bus 하면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버스를 타고 역에 가지는 않는다.
The train leaves at 20 minutes to 9. 조금 전에 몇 분 after 시간 이렇게 하면 몇 시 몇 분 이런 뜻이었는데 몇 분 to 시간 이렇게 하면 몇 시 몇 분 전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20 minutes to 9 하면 20분 전 9시, 즉 8시 40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 기차는 8시 40분에 떠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It gets to New York at 9:15. It은 앞 문장의 the train을 가리키고 get to 장소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기차는 9시 15분에 뉴욕에 도착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What time do they leave home every morning? What time은 몇 시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 몇 시에 집을 떠나느냐 이런 말이죠. 본문에서 찾아보면 정답이 위에서 둘째 줄에서 셋째 줄에 걸쳐 나와 있죠. 매일 아침 8시 25분에 떠난다고 나와 있네요. 정답은 They leave home at 25 minutes after 8 every morning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또는 8시 25분을 그냥 8:25라고 해도 되겠죠? 다음 2번 How do they go to the station? How는 어떻게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역에 어떻게 갑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타고 갑니까? 이런 말이죠. 본문에서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고 했으니까 걸어서 이런 뜻으로 on foot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정답은 they go to the station on foot 이렇게 되죠. 다음 3번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New York by train?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부정사 하면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말이죠. Go to New York by train. 기차로 뉴욕까지 가는 데는 즉, 기차로 뉴욕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본문에서 at 20 minutes to 9, 즉 20분 전 9시인 8시 40분에 기차가 떠나서 뉴욕에 9시 15분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35분이 걸리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으로 It takes 시간 to 부정사를 써주는 것이죠? 정답은 It takes 35 minutes to go to New York by train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다들 책을 덮고 잘 들어보세요. Mr. and Mrs. Hill go to New York every week. They do not go there on Saturday and Sunday. They leave home at 25 minutes after 8 every morning. They walk to the station. They do not go to the station by bus. The train leaves at 20 minutes to 9. It gets to New York at 9:15. 다음 4번은 주어진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죠? 문장의 앞뒤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목소리) 다음 종합 문제 4번. 다음 글은 두 사람의 대화인데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1번.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려면 일단 해석을 해야겠죠? 가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가, What were you doing there?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니? 이런 말이죠. 다음 나, I was at school when you called. called는 전화 걸다 call의 과거형이죠? when you called. 네가 전화했을 때 I was at school. 나는 학교에 있었어. 이런 말이네요.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런 질문이 있어야겠네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4번 I was playing baseball. 나는 야구를 하고 있었어.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 다문장이 가문장의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가에서 What were you doing there?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답은 I was playing baseball. 나는 야구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다음 라번. Hi, Bill. Hi는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죠. 안녕, 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Did you call me yesterday? 너 어제 나에게 전화 걸었니? 다음 마번. Yes, I did. Where were you? 응, 그래. 너 어디에 있었니? 이런 말이니까 라 문장의 대답이 되겠죠. 즉, Hi, Bill. 안녕, 빌. Did you call me yesterday? 너 어제 나에게 전화 걸었니? 이러니까 마에서 Yes, I did. 응, 그래. Where were you? 그런데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아까 네가 전화했을 때 나는 학교에 있었어. 이런 문장 기억하죠? 마에 대한 대답이 되겠네요. 응, 그래. 너 어디에 있었니? 네가 전화했을 때 나 학교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 대화를 맞춰보면 처음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라에서 시작해야겠죠? 비를 만나서 어제 전화했냐고 물으니까 마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또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나 문장으로 대답했죠. 즉, 빌이 전화했을 때 학교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What were you doing there? 거기서 뭐 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다에서 I was playing baseball. 야구를 했었다고 대답했죠. 따라서 순서는 라, 마, 나, 가, 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Hi, Bill. Did you call me yesterday? Yes, I did. Where were you? I was at school when you called. What were you doing there? I was playing baseball.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역시 해석부터 해봐야겠죠? 가, only 5 hours from here. 여기서 only는 단지 이런 뜻이고, hours는 명사로 시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지 5시간 이런 말이네요.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떤 질문이 있어야겠죠? 다음 4번. Yes, it's the fastest train in Korea. Faste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 fast에 est가 붙은 최상급이니까 가장 빠른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it은 그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용상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따라서 네,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yes라는 대답이 있으니까 이 문장도 역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 답은 Really? It doesn't take as long as I thought. Really는 부사로 정말로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놀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as long as에서 as A as B 하면 B만큼 A한 이런 뜻이죠? As long as I thought. Thought는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이런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really? 정말로? It doesn't take as long as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군요. 이런 말이죠. 물론 여기 it도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대명사가 되겠어요. 다음 라번.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외워두면 자주 쓸 수 있겠네요. 문장째 알아두세요. 다음 마번. Is this the train to Busan?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어디 어디로 이런 말이니까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 겁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맞춰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번 만들어보죠. 위의 대화가 기차에 대한 거니까 마질문으로 시작되어야겠죠? Is this the train to Busan? 이 기차가 부산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문장 나아가 대답했죠? Yes, it's the fastest train in Korea. 네,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가 와야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답은 가번, only 5 hours from here. 단지 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놀라움을 표시했죠? Really? It doesn't take as long as I thought. 그러니까 정답은 마, 나, 라, 가, 다 4번이 되겠네요. 그럼 대화를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Is this the train to Busan? Yes, it's the fastest train in Korea. How long does it take? Only 5 hours from here. Really? It doesn't take as long as I thought. 자, 이렇게 해서 4장 종합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저는 다음 5장 연습 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어요.